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 연애하는 것을 여전히 주책이나 망측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성 친구도 만나는 것을 자제하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을 피곤한 일,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찾아오는 이 장년 노년의 사랑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그래서 로맨스 그레이는 몸과 마음 모든 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황혼연애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지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숨기고 뒤에 숨어서 몰래 했다면, 요즘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당당하게 연애들을 즐기죠. 나이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듯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에 찾아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그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애는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도 아니고,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사랑까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또 경로 우대증이 나왔다고 해서 성별마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흰머리가 늘어도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매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줄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망측하게 사랑이다 뭐냐, 나이값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마음이 까칠하게 된 데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거나 배신을 당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말을 아주 지지리도 듣지 않는 불효자를 둔 사람이 자식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살아가기엔 너무도 아까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살아갈 날도 아주 많이 남아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몸도 여전히 청춘이거든요. 지난 30여 년간 사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을 통해 우리 인류가 얻은 결론은 아주 간결하고 자명합니다.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뇌라는 생물학적 기관을 통해 온몸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을 담당하는 영역이 뇌 속 어디엔가 있다면 그 영역의 활동은 20대 청춘이나 50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70, 80이 되어도 늘 왕성하고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늙지 않는 것이고 마음은 늘 청춘이며, 새로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똑같은 설레임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새로운 사랑으로 핑크빛 인생을 살고 계신 여성분의 짧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몸만 밝히는 64세 애인이라는 지난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 접어들어 우리 나이로 예순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45살 되던 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어렸기 때문에 아빠 없다고 기죽지 않을까, 또 10대로 접어들어서는 나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남편 죽고 1, 2년간 저 또한 심한 우울증을 앓았죠. 아이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장롱 속에 혼자 들어가 울고는 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되어버렸네요. 지난해 코로나 와중에 집에 처박혀 지내는 저를 보고, 친구가 그렇게 지내다가는 제명까지 살 수 없다며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제 남자친구도 부인과 사별해 홀로 외롭게 수년을 지내온 처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할 때는 카톡으로 통화를 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냥 카톡 틀어놓고 얘기했다가 같이 노래도 듣다가 끼니 때 되면 서로 음식 차려놓고 먹어가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식이나 동성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남자친구는 부산에 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뒤부터 우울한 날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 느껴집니다. 생활에 긴장감도 생기고요. 전에는 누가 나를 볼 사람이라도 있냐는 생각에 외모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운동하고 식사량도 조절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에 책도 읽게 되고 콧노래를 부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아침 공복에 혈당이 135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105로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자친구와의 잠자리로 피부와 머리카락도 고와지는 것 같습니다. 칭찬과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제 자신을 더 보살피게 되고 새로운 인생 목표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 느지막이 제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지 정말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간다는데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 저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얘기로만 꽉꽉 들어찼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연자의 행복감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행복감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사연자의 글이 과장된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나이 들어 연애를 하면 외로움과 무료함, 위축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요즘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도 연애나 부부관계를 통해 무성의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은 남성스럽게 성 정체성과 역할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티에이징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성 호르몬이 풍풍 뿜어내게 되니까요.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서 회복될 때 맨 처음 하는 일이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가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회복시켜줄 때도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사랑을 하는 것은 남사스러운 일도 망측한 일도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화를 방지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지막이 찾아온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새롭게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에 많은 시사점이 들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담배 쩔은 내가 아주 코를 찌르더랍니다.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데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젊으나 나이드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혼자시라면 배우자와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